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텍스트와 관련된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 그리고 웹폰트를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텍스트와 관련된 스타일, 목록, 그리고 표와 관련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스타일 속성을 다 설명드릴 순 없고요.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속성들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속성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글꼴과 관련된 속성들을 보면, 글꼴이라는 것은 글자의 형태, 그 글자와 관련된 형태들인데, 그 형태를 조절하는 속성에는 앞에 이렇게 폰트라는 글자가 붙어요. 폰트 패밀리는 글꼴 종류를 바꾸고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 폰트 스타일은 글자를 이제 이탈릭체로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굵기를 지정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문서에는 아무런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과 텍스트 단락 3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간단한 폰트 스타일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내부 스타일로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요. H1이라는 태그를 사용한 제목 텍스트에다가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이라는 타입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폰트 패밀리가 글꼴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탕체로 한번 얘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탕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보면 처음에는 고딕체처럼 표시되었던 부분이 바탕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탕체는 대부분의 윈도우 컴퓨터에는 다 깔려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바탕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는 바탕체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에는 있는데 상대방 컴퓨터에는 없는 폰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지정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웹 폰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폰트 파일도 같이 업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웹 폰트를 설명을 할 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때 폰트 사이즈는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20픽셀 그렇게 지정을 하면 20픽셀 크기로 줄어들고요. 아니면 뭐 50픽셀이라고 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폰트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EM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E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바탕이라는 폰트를 썼잖아요. 이 바탕체에서 영어 대문자 M 영어 대문자 M의 이 폭 크기만큼을 1E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EM의 3배만큼의 글자 크기를 3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M의 폭 크기를 잡는 것인데 보통 3EM만큼의 크기를 H1 크기만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폰트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폰트 스타일 속성은 이탈릭체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속성인데요. 만약에 첫 번째 이 부분에다가 내가 클래스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이탈릭체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이탈릭이라고 한번 클래스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고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가 class equal italic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첫 번째 단락에는 이탈릭체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시가 됐죠. 그래서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특정 부분을 이탈릭체로 표시하려고 할 때 이 폰트 스타일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알아볼 속성은
폰트 웨이시라는 속성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레드 향이라는 글자에 액센트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이 글자 부분을 굵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폰트 웨이 속성은 100에서부터 900 사이의 숫자를 이용해서 글자 굵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볼드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400이 가장 기본적인 굵기이고요. 400보다 커지면 점점 굵게 표시가 되고, 400보다 작으면 얇게 표시가 됩니다. 700 정도로 하면 적당하게 굵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웹폰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폰트는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폰트를 내가 사용하려고 할때 폰트에 대한 정보를 웹 서버에 올려놓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폰트 정보까지 함께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폰트 글꼴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폰트를 서버에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 올라와 있는 글꼴 정보를 링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웹상에 있는 폰트 정보를 링크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웹 폰트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웹사이트의 속도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가 느린 곳에서는 웹사이트 로딩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트에서 독특한 글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구글 웹 폰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레드 향이라는 이 제목을 좀더 독특한 글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구글 폰트에는 이제 한글 폰트도 제공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한번 여기서 한글 폰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랭귀지에 가시면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코리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폰트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적절한 폰트를 찾으시면 돼요. 좀 독특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글꼴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눔 펜 스크립트라는 폰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글꼴이라고 나와 있고, 저는 이것을 좀큰 글꼴체로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거라서 한 70픽셀 정도로 표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elect This Style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스가 표시가 됩니다. 링크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 임포트 문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임포트 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이 스타일 태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가 나타나요. 여기 임포트 문을 클릭을 해서 쭉 복사를 해서 아까 소스로 가신 다음에 스타일 태그에서 맨 윗부분에다가 넣어줄게요. 스타일 태그 바로 다음에 넣어주셔야 이것을 외부에서 먼저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 바로 다음에 복사한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에는 이러이러한 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펜 스크립트 커시브.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다시 하고 폰트 패밀리 쓰기로 했던 부분에 이렇게 갖다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커시브 대신에 만약에 혹시 인터넷이 끊기거나 저웹 폰트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눔 펜 스크립트 대신에 바탕체를 표시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폰트 글꼴을 지정해 줄때 두개 이상의 글꼴을 지정해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글꼴을 가져올 수 없을 경우에 두 번째 글꼴을 사용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펜 스크립트 글꼴을 사용할 수 없다면 바탕체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갖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자만 있으니까 보기가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가 깔려 있거나 다른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 글자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겠죠.
내 컴퓨터에는 나눔 펜 스크립트체가 없지만 구글 웹폰트에서 글꼴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글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문서가 웹서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이 웹문서를 볼 경우에도 이그 레드향이라는 제목은 나눔 펜 스크립트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폰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 컴퓨터에 없는 글꼴도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일단 글자 색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칼라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웹에서 칼라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레드, 블루, 뭐 옐로우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 이름 값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은 16진수 표기법일 거예요. 샵을 붙이고 그 뒤에 6자리의 숫자를 표시를 하는데 16진수로 표시를 합니다. 00000부터 FFF까지 06자리 또는 F6자리입니다. 0이 6자리라는 것은 검은색이고요. F6자리면 흰색이 되는데 앞에서부터 두 자리씩 묶어서 빨강, 초록, 파랑 R, G, B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면 0이고요. 가득 섞였다면 F로 표시를 합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FFFF00이면 빨강이 가득 들어있고, 초록이 가득 들어있고, 파랑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검은색으로 볼까요? 빨강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초록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파랑도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흰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 다 가득 들어있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두 자리씩 빨강과 초록과 파랑의 양을 지정한 것이 16진수 표기법입니다. 포토샵이나 뭐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기법에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이 16진수 표기법을 사용할 때는 두 자리씩 중복될 경우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FFF00이면 FF0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C가 6자리면 그냥 간단하게 CCC라고 줄여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HSL 표기법과 RGB 표기법이 있는데 HSL 표기법은 색상과 채도와 밝기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RGB는 16진수랑 마찬가지로 레드와 그린, 블루의 양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HSL이나 RGB 같은 경우에는 끝에 알파를 이용을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뭐 0.3이나 0.5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투명도 값을 주어가지고 색깔을 약간 반투명하게 만드는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문서에서 글자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색을 바꿀 때는 칼라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요. 이 칼라라는 속성을 입력을 하면 VS 코드에서는 색상 이름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A부터 시작해서 쭉 사용할 수 있는 칼라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요. 왼쪽에는 색상을 직접 보여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쉽게 고를 수 있겠죠. 한번 오렌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글자가 바로 레드향이라는 이 오렌지 색상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생각보다 선택하기가 쉽죠, 색을. 글자색을 선택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 있는 사각형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색상표가 나타나면서 바로 위에 RGB 값이 표시가 돼요. 웹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RGB 표기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GB 부분을 클릭을 하면 16진수 표기법이 나타나고요. 한번더 클릭을 하면 HSL 표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RGB 표기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색상표에서 이 가운데 막대기를 이렇게 막대 부분을 움직이면 불투명도가 조절이 됩니다.
글자를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가 조절이 되죠. 한0.5 정도까지 옮겨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글자가 반투명해져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반투명해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배경을 한번 깔아볼게요. 글자 사이로 배경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게 반투명한 부분이 없다고 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반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약간 이렇게 밑에 배경이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꽤 길어졌네요. 텍스트 스타일 이후부터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